아, 얘 정말 무등, 교회 무등가 안 무너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는 어떤 거죠? 어, 이번 무대는 장동건만큼 잘생기고, 아, 이거죠, 이거. 아, 김태희처럼 이쁘고, 아, 이렇구나, 이거. 아, 메이처럼 춤 잘 추는. 어, 중부동부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특별 순서. 세상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뮤지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호응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좀 이런 것보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본 모습이지.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을 알고 있군.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캐롤을 부르고 산타를 찾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네요. 역시 아, 교회구나. 한번 다른 곳도 한번 봐볼까? 하나, 둘, 셋, 뿅. 어? 어라? 크리스마스 약속을 잡고 있네. 한번 지켜볼까? 그래. 한편 교회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변형하듯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함이라. 아멘. 아, 이거
하려고.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뭔데? 그럼 빨리 알려주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죠? 잠깐만요. 그냥 읽을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산타클로스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죠?